있습니다. 이 둘은 인천 대첩이라고 해서 아주 큰 사건이 한바탕 했었죠. 그렇죠, 그렇죠. 한바탕 웃음으로 한바탕 주먹으로. 자, 기대된다, 기대된다. 자, 우리 뒤로 나와서. 회장, 뭐 옛날 얘기하는 거 다 너무 좋은데 옛날 얘기는 이제 좀 그만했으면 좋겠어요. 아, 너무 사골이지. 너무 흘려먹는 거지. 자, 희철이. 아, 목 어디부터 얘기해야 되지? 어디부터 얘기할 거니? 지금 전에 어디부터 엠빌런스입니다. 엠빌런스 이제 어디부터 갈지. 자, 1900몇 년도로 갈 거예요. 뭘 얘기를 해야 돼? 옛날 얘기 하지 말라고 그랬는데 어디부터라는 거는 있다는 거거든, 잔뜩. 너가 좀 더 그걸? 세상 눈치 안 보고 좀 더 편하게 살았으면 좋겠어. 왜냐면 너무 편하게 살았으면 좋겠어. 왜냐면 이걸 방송에서 너무 사람도 안 만나고 너무 조심히 이렇게 세상이랑 단절되게 살려고 하니까 돈 안 쓰는 자꾸 너의 그 힘든 감정들을 너무 우리 단톡방에만 예성이 좀 끼워줘라! 예성이 좀 끼워줘라! 뭐 하냐, 예성이! 아, 예성이 진짜! 예성이 좀 끼워줘! 아니, 저는... 예성이 전화도 안 받고! 상담소 흘러다녀주고! 저 오늘부터 슈즈의 공식 왕따이기 때문에... 잠깐! 단톡방에 풀지 마! 이때요? 단톡방에 풀지 마! 희철아, 얘기 잘했어. 만날 사람이 없어서... 난 단톡방 얘기를 많이 해. 근데 왜 답장 안 해? 네가 말해주면 되잖아. 답장을 너도 안 하지. 전화해. 너도 전화해요. 아무도 안 해. 전화해요. 전화하잖아요. 아, 단톡계의 예성이구나. 단톡계의 예성. 아, 왜냐면 톡방 이 톡이에요, 이 톡. 거기는 단톡방이 아니라 이 톡방이에요. 이 톡방. 형만 말해, 형만. 진짜. 잔소리를 제가 멤버 전체한테 다 하거든요. 아니 솔직히 나도 고민 많이 해. 그래서 너 없는 방에서 애들한테 물어봐. 아니야! 너 없는 방! 이걸 왜 얘기해! 잠아! 나 없는 방이 있어? 아니야! 나 없는 방! 없어! 없어? 핸드폰 다 치워, 우리 거. 다 던져, 던져! 부셔! 다 부셔. 야, 니네 포렌식 작업 들어간다. 민영, 괜찮아. 나도 그 방에 없을 거야. 끝내세요, 빨리. 아, 너무 재밌었다, 그죠?